한철 개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출해내 세계 최고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메르디스 빅토리오 호에 대해 아시는지요? 6.25 전쟁 당시 흑남 부대에서 피난민을 태우고 떠난 흑남 철수 작전을 벌인 수송선인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대해 당시 상급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 씨가 당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화물 운반용 수송선에 피난민 14,00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도착한 흑남 철수 작전. 6.25 전쟁 당시 흑남 부두를 탈출한 피난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한 가슴 아프면서도 감격스러운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타고 있던 로버트 러니 상급 선원이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러니는 어제 자택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러니는 월드피스 자유연합의 안재철 이사장과 함께 당시 생생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특히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오에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들도 몸을 싣고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러니는 문 대통령을 만난다면 미주 한인들의 공헌과 한미동맹 전통을 계승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인명을 구한 공훈으로 기네스 기록까지 오른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1993년 고철용으로 중국에 팔려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송선 해체 당시 배의 부속품 중몇 가지는 미 해운청의 유품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남 철수 작전 알리기에 힘을 쓰고 있는 안 이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반도와 미국의 한미동맹,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